언론인으로 살다가 목회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조정민 목사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순규 기자입니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다가 목회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조정민 목사의 책입니다. 저자는 시간의 변화 없이는 삶도 바뀌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책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다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질적이고도 강력한 영적 각성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걸까? 안타깝게도 이 책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줍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곧 열매 없는 은사는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책은 4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언론 매체를 장식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 기사에는 어김없이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자는 목회자들의 책임과 교인들의 영적 무지가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오롯이 돌아가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목회자들은 물론 교인들 역시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